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그 첫 여행지 이집트 최남단에 자리한 아부 심벨. 그곳에서 체험해본 누비안인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여행의 시작 아부 심벨.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자, 이제 나일강을 따라 1400km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를 지나서 룩소, 아스완, 아부심벨까지 가는 이게 거의 1300km가 넘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한 900여 km를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곳 아스완에서 이제 한 360km 남쪽 아부심벨까지 가는 비행기 아닌데요. 아부심벨로 가는 이 비행기에 한 150석에 딱 3명, 우리 부부하고 네. 한 사람 더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다. 네, 뭐 코로나로 전 세계 관광객이 끊긴 이집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공사는 정상 운항을 하는데 이렇게 3명 타고 가는 미안한 감이 있지만, 자 이제 아스완을 출발해서 350여 킬로 남쪽 아부심벨까지 가는 이곳이요. 이제 아스완에서 하이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 수위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 아부심벨은 이집트의 최남단이면서 수도원과 국경을 하고 있고요. 이곳이 원래는 누비아의 땅이죠. 그런데 누비아인들이 이 이집트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한 150석 비행기에 네. 딱 우리 부부하고 딱 한 사람, 세 사람이서 왔고요. 뭐 전혀 사람이 안 오니까 공항인데 택시가 없어요. 네. 마침 네. 이렇게 한 30년 된 벤츠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람세스 2세의 그 유명한 신전이 있는 아부심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 아부심벨의 이 람세스 2세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제 우리를 숙소까지 안내해 주는 현지 택시고요. 드디어 이 성지가 좋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드디어 이집트 탐사의 시작이 되었고, 대장정의 첫 장소로 최남단 수단 국경에 아부심벨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곳 현재 누비아인들의 사람들은 이집트인과 달라요. 이집트인과 다르고, 이 누비아인들은 이 북부 아프리카의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이면서, 지금 이곳 요번도 이제 누비아인이고요. 조금 이 골격이 아프리카인에 가까우면서 이집트인과 다르고요. 흑집인데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누비아인들의 문화를 보는데, 역시 누비아인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검은 색이 이제 전형적인 이집트인과는 조금 다르면서, 현지에 이 차를 대접을 하고 이 누비아인들의 그 모습을 가진 그 개조를 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아 이게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이 게스트하우스가 잘 꾸며져 있고요. 또 깔끔합니다. 호텔보다 낫네요. 세계적인 네네. 관광지임을 알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집을 돌아보는데 이게 이제 호텔로 지어진 게 아니고 전형적인 누비아인의 집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누비아인들의 집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좀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창문도 이렇게 흙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번 지붕에 올라가 보는데 이게 이제 누비아인들의 집은 이집트의 집과 전형적인 집과 다르고 그 누비안 하우스예요. 네. 워낙 그 뜨겁고 더우니까 지붕이 높고, 그렇죠. 또 지붕이 이렇게 해서 아주 전형적인 누비안 집이고, 맞아요. 지붕 자체가 또 하나의 마당처럼 이렇게 또 생활 공간입니다. 해가 지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더우니까 공기 잘 통하게 네. 이렇게 창문은 전혀 있지 않고 아주 전형적인 모습. 어디를 가나 누비아인들의 아스완까지 이르러서 이제 누비아인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흙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저 앞에 호수. 저게 이제 아수안 댐으로 인해서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호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부신벨은 정말 이 아프리카 또 사막에서 보기 드문 네.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아주 굉장히 성지가 좋다가 이집트 편을 시작하면서 이집트를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최남단의 누비아인들의 삶을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이 누비아인들은 한 150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의 땅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냉장고 얼음물이에요, 여러분. 와. 네, 원래 이 사막에 속하기 때문에 물만큼은 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 문화가 현지인 마을에 오면 그렇죠. 물을 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이 이러한 인심 좋은 누비아인들의 풍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아부신벨을 여기 택시입니다. 예, 보기 전에 조금 아부신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완전 그 시내를 갖고 있는데 이곳이 일종의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는 전혀 없고 누구나 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이곳이 이제 택시의 역할이 되고 또 짐을 나르거나 이들의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부신벨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네요. 일단은 이 성지가 좋다가 이렇게 이 거리에서도 가기 힘든 아부신벨의 잉글리시도 알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 도착한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라 아부신벨 일정이 끝났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누비아인의 삶을 맛집에 맛집 소개하면서 이들이 먹는 음식은 뭔지 살아가는 것 그런 삶들을 좀 소개하는데 요게 제가 이제 심심한 야채를 예, 제가 요거를 막 넣었을 때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릇에 하나하나 넣어서 요거 자체를 또 이제 끓여서 이게 이제 뚝배기인 격이죠. 그리고 뚝배기를 바로 불에 놓고 이렇게 이제 끓이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미 준비된 요리된 것을 뚝배기에 넣고 또 식게 되면 요거를 또 한번 이제 불에 달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누비아인들이 먹는 전형적인 아부신벨 음식 하나를 보는데 요거는 제가 간 요리. 이 아프리카 땅이긴 하지만 물이 풍부해서 굉장히 그다음에 고추를 주고 야채가 심심합니다. 오 이게 간을 양파 또 고추 아주 그 강한 맛이 있는 것들을 볶아서 만든 건데 네. 빵으로 해서 뭐 빵은 중동 뭐 전 아프리카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 그릇에 손을 넣어서 식사하는 이 방법이 아 그래? 예 이게 중동 아프리카의 특징이더라고요. 맛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아주 매콤한 그렇죠. 한국 매콤하게 더운 나라에서 그런가 봐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출발해서 아수 이 카유를 거쳐서 아수원을 거쳐 거의 이틀 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첫 식사를 이렇게 아부신벨에서 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할 때 그 풍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숟가락이나 포크가 없이 빵으로 그릇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직접 이게 먹는 풍습을 아부신벨의 아부신벨에서 보내요. 더운 나라니까 이게 강한 향료를 넣은 간 요리입니다. 네. 참 맛있고 이 아프리카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이 누비아의 고리 삶에서도 고리 정감 있는 식사 하게 되고요. 웰컴 워낙 이 아부신벨이 이
네, 뭐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이 이집트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가게를 한다든지 또 많은 일을 하는 곳을 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비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식사 끝나고 야 유명한 카페를 찾았더니 한결같이 여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네. 낮에는 더워도 해가 지니까 아주 선선해지고 제가 이제 메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맛있게 먹는 거를 저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 메뉴표를 보면 잘 모르니까 이 먹는 손님들의 음식 중에서 맛있는 거를 이제 지칭을 해서 주문을 하고 뭐 워낙 그 이집트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차 한 잔과 이 야채를 갈아 주는 이게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음료인데 오 아주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 것인데 먹을 만합니다. 누비아인의 야채 네, 아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세르라고 하는 아에나바 야 아부신베의 가장 유명한 찻집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Yes, Korea. God bless you. 네, 일단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친근해야 되지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지가 좋다 아부신벨 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 넓은 호수에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한번 와 봤는데 이제 해가 져서 고기는 뭐 잡으러 나가진 않지만. 아니 아프리카에 yes, fish. 이렇게 나일강이 만든 거대한 호수에서 또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어부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것은 이제 보지 못했지만 생선집을 갔더니 이 나일강에서 자라나는 생선을 보는데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아부신벨 큰 거대한 호수잖아요. 생선인데 고기가 많네요. 고기. 오, 이런 것이죠. 와, 요게 나일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이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생선을 이렇게 포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이거를 이제 팔면 기름에 튀기거나 또 프라이팬에 데쳐서 먹는데. 오, 맛있다. 자,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거 보시죠. 그래서 삽시간에 얼마나 코리아 어디니 코리아 인사나 프로페셔널 한국에 와서 횟집에 취직해도 아주 능숙하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아프리카 누비아인들에게 이러한 횟집 실력이 또 껍질까지 능숙하게 하는데 정말 손이 빨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근데 어쨌든 누비아인들의 이 생선집에 포를 떠서 파는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이 이곳에 아프리카인데 사막이다 야생집을 가봤어요. 특이하죠? 기후와 땅이 그래서 이제 마늘도 그들이 있고 양파도 뭐 우리 같은 감자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살아가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현지에서 재배한 거라고 하는데 아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게 물이 정말 풍부해서 그래요. 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수로 나가겠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채취한 꿀맛이 궁금했어요. 아부신벨 아니? 와이나 아부신벨 거냐 그랬더니 왜 아니냐 하면서 가격은 사막의 꿀 하나 줬어요. 예. 보니까 뭐 어쨌든 이제 여행 내내 2주가 넘는 동안에 이 꿀을 피곤할 적마다 먹으면서 하는데 아 여기에서 탕수수 음료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뭐 일골에 세 잔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탕수수를 짜는 기계가 있는데 아주 꾹 집어넣으면 아주 말끔하게 알뜰하게 즙이 짜서 나오고요. 또 더우니까 얼음에 이 즙을 해서 정말 시원해요.
네. 보시기만 해도 진한 사탕수수 음료가 주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참 이 아부신베 누비아인들의 마을 깊숙한 곳에서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이렇게 한 잔을 마시는데 맛이 좋을 건 알았지만 막상 마셔보니까요. 그래서 돈부터 내야죠. 한 10점 볼까요? 네. 5파운드. 5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1달러가 정말 싸네요. 진짜 사탕수수예요. 모든 과의 필요가 이 한 잔으로 해결됩니다. 양도 많고요. 정말 행복한 아부신베르에서의 저녁을 얼음에 넣어서 바로 최고의 아부신벨 음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당분이 많아서 한 잔 정도 남은 것은 어때요? 영란 전문위원. 완전 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탕. 시크란 하비 주스였습니다. 시크란. 참 이 슬람 알리. 예, 뭐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인사해주고. 사실 이따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가장 뭐 치안이 어렵다가는 곳이 너무 행복한 5시 현지인들의 따뜻한 이제 우리 아부신벨을 가는데 원래 아부신벨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이 호수 물속 210m 더 안쪽에 높이로는 63m에 있는데 진짜 그 위에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배를 대절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번 아부신벨까지 네. 이렇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성교 좋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지금 이제 아침이라 선선한데 어제 낮 기온이 43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옮기기 이전에 아부신벨이 있던 그 자리를 한번 배를 타고 가보자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숫가로 배를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시간 못 잤어요. 그렇지만 한 배를 타고 원래 아부신벨이 있던 신전이 있던 그 자리 그러면서 이 호숫가에서 아부신벨을 보는 이 전망이 또 최고라고 해서 한번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부신벨의 거대한 호수 이제 아수안의 하인댐을 마금으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성된 거대한 아부신벨에서 배를 타는 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 거대한 호수가 이 아수안댐을 만들면서부터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생긴 네. 거대한 호수와 같은 바다입니다. 바다와 같은 호수. 이 전 세계에서 이 댐으로 인해서 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아부신벨 신전이 물에 잠길 것을 예상한 이집트 정부가 전 세계의 호수를 통해서 결국은 당시의 최첨단 공법으로 이 바다 속에 숭몰될 이 신전을 천여 개 이상의 이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옮기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바위 속에 신전을 만들면서 1년에 한 번은 추분에. 그 안쪽 깊숙이까지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 210m 안쪽 그러면서 물 수위로는 63m의 높이로 이동한 아부신벨 이 람세스 2세의 신전입니다. 이 람세스가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우선 이 히브리인들에게 노역을 시킨 바로 또는 출애굽 당시의 바로로 람세스 2세가 그렇죠. 가장 유력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과 관련된 람세스라는 곳에 네,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가보는 것이고요. 거대한 아부신벨 신전이 있었던 그 옛 바닷속 위에 차 한 잔, 네. 커피 한 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이 밤새 우와. 기온이 내려가서 굉장히 아주 그 시원하고 선선한 공기이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일출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일출이 네. 되면서 그렇죠. 저 햇볕이 안으로. 그대로 신전의 암쪽 수십 메타까지 그대로 비출 수 있도록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자연의 이 바위 산을 파서 신전을 만들면서 네. 그것을 계산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떠오르는 태양빛이 두 번,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대로 네. 신전 안으로 비추게끔 설계가 된 신전입니다. 이 성지가 좋다 제가 찾은 이때가 바로 햇빛이 가장 그 안쪽 깊숙이 들어오는 때라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 가을에는 아부신벨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보이죠? 바로 이 모습. 조금 이 호숫가에서 멀찍이 보는 이 신전의 모습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람세스 2상, 2세의 신상이 있는데 원래 저것은 지금 네. 제가 서 있는 이 바닷속, 이 호수 물속에 있었던 곳을 이 아스완 댐을 건설하면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네. 210m 이 호수 속에 있을 것을 천여 개의 조각을 내서 옮긴 정말 위대한 대 프로젝트의 현장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도 세계인들에게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집트를 찾아도 가장 찾기 힘든 아부신벨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가 찾아왔고요. 이곳의 신전의 주인공인 람세스 2세는 분명히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와 관계가 있는 인물, 실존 인물이죠. 이 람세스의 실존은 곧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신전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곳은 인공으로 바로 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전만 도려내듯 이렇게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원앙무 시탐료도 비싸니까 이 배를 탔을지라도 이 신전 쪽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항구가 있고 아 이곳에 보니까 또 이집트죠. 이집트에 군인들이 또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유적지가 중요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부신벨까지 와서 여러 누비아인들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드디어 다음 편에 어떠한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지 아부신벨을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